가진항입니다. 가진항 옆에 수산물, 자연산 수산물 있습니다. 1호, 2호, 6호, 저 안쪽으로 8호. 자, 배 한 척이 입항하고 문어들 가진항입니다. 1호 황구백선일지, 2호 자매해녀일지, 3호 도랑일지, 4호 영부인일지, 5호 백선일지, 6호 강릉일지. 세단장 했나봐요? 예. 예쁘네. 광어의 전복수라에 고거까지 있네. 오징어도 있고. 고기 많이 들어와요? 전복치, 문어. 고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는 몇 마리예요, 요즘? 예? 그죠? 전복치가 엄청 큰 게 좋네. 아니, 둘러보고. 이야, 전복치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요즘 뭐가 들어와요? 여기 다 철이에요. 요즘 뭐 들어오는 거. 여기 것만 아니다. 아, 이거. 놀래미, 성대, 뭐. 전복치, 우럭, 고거, 아, 가자미, 모다미, 삼시기. 아니고. 이건 뭐 전복치 같은 건 키로에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여긴 키로도 안 해요. 말이 겹내서 많이 겹쳐요. 아, 말이 얼마예요? 크게 나름이죠. 뭐 12만원에서부터 뭐 15만원에서 사이즈 많이. 그 여긴 저기 뭐 차림표가 있어서 그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그냥 모든 대중소 모금으로 되어 있어. 아, 대중소? 그냥 뭐 가자니까 군대 쇠꽃이 한 대씩 되잖아. 지금 얼마 때 얼마 이렇게 나가고 해는 모금으로 그냥 80, 12, 15 이런 거. 아, 뭐 강어 얼마, 뭐 가자니 그게 아니고 도다리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네. 이제 그게 싫으시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냥 하나씩 이거 큰 강어 먹고 싶다, 전복 한 마리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그 가격을 치는 거. 아, 알겠습니다. 키로가 없어요. 손님도 요즘 많이 왔어요? 없어요. 이게 이 가게 편해 이거? 아, 여기 강릉에 집이구나. 가게. 네, 오랜만이죠? 네. 잘 계셨어요? 여기 유튜브는 잘 돼? 네, 잘 돼요. 지금, 어. 야, 저 떡방, 방어네, 방어. 떡방어. 오, 여기 흙가오리도 있네. 이야, 흙가오리가 엄청 좋네, 이거. 이 보기, 제주도에만 나왔던 것이 이쪽 동해 북단 북쪽으로도 올라오네. 흙가오리 쟤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시기도 많이 들어와 있고 놀래미도 많이 들어와 있고 7, 8, 9, 10호까지 있네요. 얘는 가진항 8호회 센터에 들어와 봤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인식TV에서 취재를 해갔던 망치수산 구호점입니다. 구호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딱 깨끗하게 싹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작년 2월부터 해서 5월 말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우, 3개월간 대공사를 하셨네. 4개월 했네. 2, 3, 4, 5.
6월 1일 날 다시 재오픈했는데, 아하. 좀 공간이 깨끗해지고, 네. 수족관도 수족에 다 맞춰놨고, 더 쾌적하게 공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이 수조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고등어도 있고. 아, 저는 이제 택배 전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수족관에는 다른 집보다 백거리가 좀 적습니다. 아.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백감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백거리는 많이 못 들어있고. 택배 전문. 위주로 해서 고등어 같은 거 이제 생물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거 바로. 아, 고등어도 살아있는 채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염자가 올라가지고. 아. 아침에 입찰을 봐가지고. 조 상태를 잡아가지고. 택배로. 아. 잘 오릅니다. 저 생물을 바로 잡아서, 그죠? 바로 입찰 받아가지고 가지나게 해서,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손질을 딱 해가지고 팩으로 소금 간까지 해서 염장, 그죠? 소금 간을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팩으로 탁 해서 급냉동 시켜가지고 물가다미도 이렇게. 어, 물가다미도. 그 요 그대로 그냥 뭐 녹여서 먹으면 생물이네, 그죠? 다 수돗물로 제작했기 때문에, 예. 바로 구워 드시면 되고, 이야. 조림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얼마씩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작은 고등어라서 요거는 네. 6,000원 팩입니다. 3개 6,000원 작은 거. 예. 좀 큰 거는? 좀 큰 거는 마리당 3,000원부터 5,0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어, 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고등어 그러니까 왕대라 그래서 예. 45cm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마리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고, 그거를 이제 특대라 그래서 예. 37cm에서 40cm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 정도는 약간 4,000원. 아하, 이게 전부 이쪽 동해에서 나와요? 예, 여기서 잡힙니다. 이야, 좋네. 살아있을 때는 위를 먹으면 예. 가장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찰지고. 맞습니다. 죽으면 위를 못 먹어요. 그렇죠. 이제 뱃속에 고래층이 있는데, 네. 고래층이 이제 근육이 도그랍니다. 아. 죽는 순간 근육이 도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죽은 거는 괴로 드시면 그 고래축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감염되신 분들은 거의 죽은 애를 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그거 제대로 알고 먹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하루를 살아있는 위를 해가지고 뭐 숙성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죽은 거를 죽은 건 안 돼요. 죽은 거를 했구나. 네. 그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망치수산의 사장님은 이와 같이 생물을 고스란히 아침에 입찰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전부 손질을 하셔서 금냉으로 포장까지 딱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안전하게 동해안 조개도 요즘에 새로 나와서 네. 돌조개하고 명조개는 이제 판매하고 있고 이 하얀 거 이게 여기 돌조개입니다. 돌조개죠? 네. 떡조개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해안에서 나오는 국산이에요. 네. 이런 건 얼마예요 가격이? 이건 키로당 10,000원씩 제가 물어드리고 있습니다. 어허. 위에는 명주조개고. 명주조개는? 네. 그 가격은? 서양이나 남해안 거보다 동해안 위쪽 지방 거는 단맛이 좀 강합니다. 아하. 명주조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문어도 있고. 문어는 좀 길어요, 얼마씩 나가죠? 크기에 따라 다르죠? 키로당 제가 35,000원씩 두 문어고, 네. 중문어는 30,000원씩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대문어는 25,000원. 아하. 그 정도의 그런. 아우, 가격은 좋은 착한 가격이시네. 그죠? 저보다 싼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배비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네. 여기 로젠 택배만 저는 하려고 하는데, 로젠 택배? 예, 5,000원, 6,000원, 7,000원. 아, 그 무게에 따라서? 대중수로 해가지고. 박스 크기에 따라서. 전복소라도 나와 있습니다. 전복소라는 키로에 얼마씩 나옵니까? 요거는 이제 20m당 네. 제가 25,000원씩 보고 있습니다. 아. 요건 작은 거라서 그렇게 드리고, 큰 거는 이 가격이 못 드리죠. 그렇죠. 귀한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네. 요즘 이제 동해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이제 불고기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전화로 주문을 해서 네. 그 택배 보내달라 하면은 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문 바로 받아서 포장해서 다음날 받아보십시오. 아, 그렇다고. 그리고 합니다. 이제 제가 확보하지 못한 고기는 주문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 망치수산의 사장님 그 이름이 좀 상호가 좀 무섭죠? 망치. 근데
어떻게 돼? 망치가 돼버렸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군생활 36년 동안에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왜?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아, 이게 무쇠 같은 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있고, 망치도 잘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박치기에서 저한테 이긴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니, 박치기. 생김새가 김일, 왕년에 김일 박치기. 네. 제가 그 김일 선수 비슷하게 생겼었네. 우리가 그 시대 아닙니까? 네. 어릴 때 김일 박치기 나오면 뭐 청기도 뭐, 그렇지. 그다음 청기도 저 김일이하고 안토니 이노키하고 할 때 사장님은 그 일반 부대인가요? 공수 부대인가요? 아, 요즘 일반 22사단에서 전해졌어요. 아, 사단 뭐, 얘기는 하지 말고 난 22사인데. 백두사. 백두사 부대. 그래서 아주 그 원수입니다, 원수. 막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는 그렇지. 제대로 오네 오늘. 망치사 필요하신 분들 여기다가 전화하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믿고 싱싱한 수산물 동해안에서 나온 수산물을 바로 받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날라 갑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망치사 파이팅!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비춰줘야 되겠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제 군대 후배입니다. 아, 군대 후배? 네. 이야, 이거 군인 가족이네. 네, 맞습니다. 이야, 가서 22사단이 무슨 부대죠? 이기자? 아니잖아. 율곡부대. 율곡부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예전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네. 아, 자, 충성 한번 하세요. 선배님한테. 하나, 둘, 셋, 넷! 충성! 퍼! 그 다음에 국군이가 왔어요, 국군이. 아이, 이쁘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아이고, 나이 많이 먹었어요. 7살 국군이가 우리 망치 수산에 회 뚫어 오셨습니다. 자, 망치 수산 많이들 애용하세요. 감사합니다.